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원바로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떡밥인데 이건 뭐냐? 아이, 오나미. 자, 요것도 사실 떡밥인데 자, 원바로 신규 업데이트 소식 짜잔. 우리 폭풍님이 준 정보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7월 신캐 오나미 와노쿠니 나미. 이게 제우스를 쓴다라는 떡밥이 있어요. 제우스를 쓰는 나미다라는 지금 떡밥이 있고요. 와노쿠니 밤 스테이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맵 하나가 추가돼요. 와노쿠니 밤 스테이지가. 이거 완전 개꿀띠. 이거 아주 좋죠. 자, 7월 초 신캐 오나미 기술 보물 영역으로 이동 천둥 공격. 이 천둥 공격 보니까 제우스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또 하나의 떡밥을 좀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같은 내용인 건가? 그러네. 자, 같은 내용이네. 첫 번째 소식, 우리 폭풍통신원이 준 첫 번째 소식은 자, 바운티러시 얼리, 여러분 얼리 줄라이에요. 얼리 줄라이면은 7월 초에 오나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와노쿠니 나미가 7월 초에 나온다는 거고 스킬은 고우트 트레저 아리아. 이게 뭐냐면 보물이 있는 영역으로 한 번에 간다는 거야. 그런 거 같거든요. 일단은 요게 언어를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썬더, 이거 썬더 브리지 템포인 것 같아요. 썬더 어택. 그리고 뉴 스테이지 나잇 와노 컨트리. 자, 와노쿠니 밤이라고 될 것 같고 제우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이 오나미가 2년 후 나미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나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와노쿠니 전용 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 자, 요게 와노쿠니 맵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가안이고 이 깃발의 위치나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맵 자체는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원작으로 따져보면 여기에 제가 사는 거다. 오로치가 있는 거야. 네, 오로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7월에는 또 새로운 캐릭터와 조금 더 재미있는 맵에서 네, 원피스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원피스 이제 내일 모레 뜰 것 같은데 스포가 또 떴습니다. 네, 그 스포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스포를 읽어줄게. 그 스포는 뭐냐면 루피하고 카이도 아들이 만나요. 루피하고 카이도 아들이 만나는데 루피와 카이도 아들이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카이도 아들이 루피를 기다렸어요. 왜? 네. 지금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게 지금 스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마르코가 참전해서 전투에 합류한 상태. 마르코와 흰수염의 적단 마르코 2조 합류해서 이번에 카이도와 전투를 같이 치를 상태인 것 같고 모모노스케는 사형대에 올라갔어요. 아마 여기서 사형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루피가 살아서 기다리라 그래서 모모노스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원피스가 전쟁으로 돌입하는 씬이거든요. 전투와 전쟁으로 돌입한 딱 그 파트라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지금 이게 여러분 원피스는 스토리마다 파트마다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네,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사왕의 자식하고 연결이 계속 돼요. 그래서 지금 빅맘 때도 푸딩이랑 연결이 됐잖아. 근데 이번에 와노쿠니에서도 제 누구야? 카이도의 아들이랑 연결이 됐는데 결국은 적이 아닌 형태인 거야. 푸딩이랑도 상디랑도 적이 아니었잖아. 여기서도 카이도 아들과 루피가 적이 아닌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밌게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르크와 이조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마르코가 빅마마의 적단을 떨궜잖아요. 닭발킥으로 그냥 떨궈버렸는데, 닭발킥으로 떨궜는데, 빅마마에서 개망고야. 페로스페로 있죠? 사탕사탕 열매 쓰는. 나머지는 떨어졌는데, 페로스페로만 사탕사탕 열매를, 그걸, 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와노코니로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페로스페로는, 빅맘의 적단과 카이도우의 적단의 연합, 동맹을 반대해요. 네. 페로스페로는 반대하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딴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밌게 될 거고, 지금 빅맘과 쟤 누구야? 제우스 말고 걔 해 누구지? 걔 누가 해 누구야? 해 이름 뭐야? 자, 해 이름 뭐지? 해. 어,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랑 빅맘이 지금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제우스하고, 나미가 갖고 있는 제우스하고, 그, 프로메테우스가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이르겠다고 하고, 제우스는 빅맘을 만나면 죽을까봐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네 둘이 나미한테 통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 그러면 나미의 전투력이 진짜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개꿀잼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떡밥과 지금 막 빵빵빵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서 와, 요게 아마 이제 굉장히 재밌게 풀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요번 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원피스가 전투신 위주로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소바 마스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소바 마스크가 원바로에 빨리 나오면 좋겠다.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런 거예요.